안녕하십니까. 자연의학 수면 전문가 청풍소장입니다. 오늘은 짱구 만화를 한번 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베개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해서 한번 볼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짱구 만화를 봤던 것 같아요. 벌써 10여 년 전 얘기인데 저도 재밌게 봤었어요. 기발하기도 하고 아주 개구장이 악동이잖아요. 상당히 공감 가고 재밌었어요. 골탕 먹이는 것들이 많이 있고 또는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다 했지 하는 정말 기발한 내용들이 많아서 상상력을 키워주는 만화였던 것 같아요. 너무 악당이라서 재밌는 거는 보는 거고 그리고 상상 초월 일반적인 상식을 깨는 그런 사고의 틀을 넓혀주는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곤란했겠죠. 뭐 귀엽잖아요. 큰 사고만 안 치면 뭐 그 정도는 어릴 때 해보고 싶은 거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짱구가 머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베개를 굉장히 안 맞았을 거예요. 짱구는 차라리 베개를 안 베는 게 나아. 짱구는 왜 베개를 안 베는 게 나아요? 짱구는 머리가 크고 몸집이 작기 때문에 일반적인 베개를 베면 머리가 굉장히 이렇게 올라오죠. 그래서 목에 상당히 부담이 가는 그런 체형이거든요. 그래서 베개를 베더라도 아주 얇은 베개 정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어린아이 때는 자꾸 뒤척이잖아요. 많이 그러다 보니까 베개를 잘못 베면 오히려 목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안 베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얇고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머리가 크고 몸집이 작기 때문에 뒤통수가 거의 바닥에 닿아야 돼요. 일반적인 베개처럼 이렇게 뜨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도넛 베개라고 하는 거 그거는 이제 머리가 거의 바닥에 닿죠. 그러니까 괜찮은데 이제 그게 옆으로 누웠을 때 별로 안 좋긴 한데 뭐 아기 때야 바로 누워 있으니까 괜찮죠.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은 보면 옆으로도 많이 자고 엎드려도 자고 굉장히 잠자는 자세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납작한 얇은 베개를 베면 거기에 따라서 이 목과 어깨에 좀 부담을 좀 줄여주긴 힘들어요. 맞는 베개를 보면 잠자는 자세, 잠버릇도 상당히 얌전해질 겁니다. 또 볼까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멘트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도 목과 어깨가 결리고 불편하다. 베개가 잘못됐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확한 진단인 것 같습니다. 베개는 목과 어깨에 영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냥 단순한 침구가 아니죠. 베개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내용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베개 매장에 가면 베개가 정말 많잖아요. 베개 전문 매장도 요즘 있잖아요. 근데 가서 하는 게 나에게 맞는 베개를 찾고 있죠. 부드럽고 폭신하고 사이즈가 어떻고 이제 그런 걸 하는데 매장을 가서 이제 하다 보면 그냥 눕기만 해도 편하거든요. 서 있다가 앉아 있으면 편하고 앉아 있다가 누우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괜찮다 싶은데 집에 오면 그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깨어있을 때 느낌과 잘 때 느낌도 또 다르고요. 굳이 그렇게 많이 있는 베개 중에서 고를 게 아니고 베개를 나할 때 맞추면 간단한데 좀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주문 제작 베개는 고객님이 원하시는 소재를 사용해 고객님의 몸에 맞춰서 가장 좋은 높이로 만들어 드린답니다. 오직 고객님만을 위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베개라는. 그렇지. 자신만을 위한 베개 중요합니다. 저도 사용하는데요. 보시다시피 마치 머리를 감싸는 것처럼 저 베개 형태를 보면 납작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누웠을 때는 맞출 수 있는데 자는 동안에 꼼짝 않고 이러고 자는 사람 별로 없어요. 뒤척일 때도 나에게 맞춰줘야 되는데 이 베개 한계는 그거 같습니다. 고객님의 어깨가 결리고 몸이 찌뿌둥하던 건 지금 사용하시는 베개가 맞지 않다는 증거? 그렇죠. 실제 우리 고객 중에서도 그 베개를 맞추고 목과 어깨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숙면을 하게 됐다는 분이 참 많으시거든요. 그렇지. 투자지, 투자. 수면은 투자입니다. 소비가 아니고.
그렇지, 그렇지. 하루에 6, 7시간, 8시간을 매일 쓰는 베개는 굉장히 중요하죠. 어깨가 결리고 몸이 찌뿌둥한 고객님의 경우 이렇게 약간 딱딱한 소재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베개를 열심히 해서 맞췄잖아요. 그런데 푹 들어가 버리면 맞추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적정한 정도의 쿠션이 있어야 돼요. 딱딱하면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베개를 뱉을 때 느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눌렀을 때 복원되는 정도가 약간 있어야 되는데 일반 손베개, 라텍스, 메모리폼 이런 건 사실 베개로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소재입니다. 호텔 가면 이렇게 두툼하고 푹신푹신해서 좋다고 하잖아요. 처음 느낌은 되게 부드럽고 좋은 것 같은데 밤새 거기에 의존해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오래 걸어야 되거나 장거리를 달려야 되는데 푹신푹신한 신발을 신으면 처음에 느낌이 좋잖아요. 그런데 그 신발을 신고 장시간을 걸으면 발이 굉장히 피곤해지죠. 그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머리를 장시간 받쳐주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푹신해도 안 되고 딱딱해도 안 되고. 여기서 메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통메밀을 쓰는 게 아니고 메밀 껍질을 써야 되는데 메밀 껍질이 참 좋은 소재거든요. 근데 메밀 껍질의 한계는 몇 달 쓰고 나면 이제 부스러지고 관리를 잘못하면 온갖 미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생수제는 사실 좋지 않습니다. 저희 고객들은 지금 그 베개 하나 갖고 10년 이상 쓰는 분들이 많거든요. 메밀 껍질을 갖고 10년을 쓴다는 건 불가능하죠. 머리가 의외로 땀이 많이 나요. 그래서 습하고 온도가 높고 고온 다습한 환경은 바로 미생물 서식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되는 거죠. 생수제를 쓰는 거는 6개월에 한번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건 좀 너무 높아서 목이 아픈데요? 아직 좀 높은 것 같은데요? 아, 조금만 더 내려주세요. 어? 너무 내린 것 같아요. 아, 그럼 정확하게 측정해보죠. 주무실 때 자세를 바꾸시지 말고 지금과 똑같이 주무시는 게 중요합니다. 고객님께서는 5cm가 맞으시네요. 저희도 이런 측정자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요소가 좀 있어요. 맞춘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변수가 많거든요. 제가 맞출 때는 그 사람의 느낌을 최대한 반영해주죠. 그리고 비장의 무기, 각도기를 갖고 하는데 각도기가 절대 기준은 아니에요. 각도기로 기준을 잡은 다음에 그 사람의 느낌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목이 편하신가요? 아, 딱 좋은데요. 그럼 높이는 5cm로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만화가 엉터리라는 거죠. 아까 잴 때는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시선이 상방 뭐 10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자세를 보면 이렇게 얼굴이 서요. 그러면 하방으로 가거든요. 이 자세는 당연히 머리가 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만화를 그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개는 어깨랑 딱 대고 있을 때 머리가 이렇게 떠서 목이 허전하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 만화에서 보면 목은 허공에 있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베개입니다. 베개를 맞추긴 맞췄는데 비싼 돈 낸 걸 잘못 맞춘 것 같은데 투자는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 만화처럼 맞췄다고 하지만 잘못 맞춘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빠졌는데요. 매장 가서 잘 맞췄는데 그 매장에 있는 침대와 집에서 내가 쓰는 침대가 똑같지 않잖아요. 베개는 침대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 체중에서 눌리기 때문에 쿠션이 큰 매트리스라면 몸은 이렇게 깔아앉죠. 그럼 상대적으로 가벼운 베개는 뜨는 셈이죠. 이렇게 맞춰놨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고. 그래서 실컷 매장에서 맞춘 베개가 결국 집에 와서는 아무 맞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느낌만 알고 와서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맞출 수 있는 베개가 진짜 좋은 베개죠. 그리고 아까 이 만화에서 보면 바로 누웠을 때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바로 누워 자는 게 제일 좋지만 옆으로 눕고 싶을 때도 맞잖아요. 근데 옆으로 누웠을 때도 어깨 넓이를 고려해서 높이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나오는 베개 종류는 다 이렇게 납작한 베개. 그래서 베개에 대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그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단편적인 지식만 전달하게 되는 거는 좋지 않다라는 거죠. 정말 베개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필요하신 분이라면 결국 저밖에 없겠는데요. 근데 정말 베개는 중요해요. 간단하게 호흡, 숨 쉬는 거를 느껴보는 건데 저희가 베개 맞출 때 정말 몇 미리 차이 안 나게 이렇게 머리 높이를 조정해 보거든요. 제일 먼저 보는 게 호흡이에요. 아주 작은 높이 차이로 목과 호흡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고 그 느낌을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살다가 그때서 아, 베개가 정말 목숨을 좌우하네요 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해주시죠. 나에게 딱 맞는 베개를 맞췄을 때 정말 꿀잠을 잘 수 있는 거죠.
그전에 것보다 좀 나을 수는 있겠지만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는 크게 보기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는 부분이란 건 베개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수면을 중요시 생각하고 수면을 잘하게 돼서 얻는 이득들이 굉장히 많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맞는 말이죠. 목표는 되게 좋은데 그거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부족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짱구 만화를 재밌게 봤습니다. 오랜만에 베개에 대한 중요성 잘 설명이 됐고 베개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맞춰야 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베개를 맞추려면 제대로 맞춰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베개는 목숨을 좌우한다. 그래서 베개는 나에게 맞추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하는 멘트를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